자, 2020년 9월 22일 저녁 11시 24분입니다. 자, 지금 S&P 나스닥이요.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급락장을 제가 정확히 미리 다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급락을 했었던 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후 4시 후로요. 지금 주가가 지금 연일, 그냥 하루 왼종일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듯 오는 듯 하면서도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추가 급락. 자, 조종의 끝인가? 오늘 결정 난다라고 제가 10시간 전에 이미 제가 시황 분석을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몇 시간 전에도 마지막 금융뚝이 터지면 다 죽는다. 댐 하나밖에 안 남았다. 피난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번 볼까요? 자, 9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9월 3일. 바로 이날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자, 9월 3일, 나스닥 S&P 500. 자, 급락장 이상 전조증세가 터졌다. 자, 500. 자, 코스피 500, S&P. 아, 자,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자, 크루드 오일. 급락장이 보인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8시, 저녁 8시 30분이에요. 자,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날입니다. 9월 3일이면 이날. 자, 이날 바로 여기에요. 3,560 정도 최고점이죠. 최고점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락장을 준비해라 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저녁 8시 반, 저녁 8시 반입니다. 8시 반이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요. 8시 반때요 정도에 있었어요. 여기 시초가를 잠시 깨고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제가 8시 반에 이상 증조가 터졌다. S&P 나스닥의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다. 대단히 이상한 증조가 터졌다. 자, 이때서부터 제가 연일 미국 주가가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장에도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급락. 자, 해외 선물 급락 확률이 100%다. 야간장 조심해라. 여기 포스트 글 보이시죠? 자, 9월 21일 나스닥 S&P 500 크루드 오일 마지막 저수지 댐이 오늘 터지는가? 댐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 확률이 대단히 높다. 피신 준비를 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급락 확률 100%다 라고 제가 썸네일로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드렸고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아직까지도 하락 압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주 개박살 나는 날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크루드 오일도 지금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뭐 보나 마나 크루드 오일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그냥 12월물로 그냥 11월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일봉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루드 오일 더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S&P 나스닥, 특히 오늘은 S&P가 하락폭이 더 커요. 하락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개박살이 날 확률이 높다. 마지막 댐이 지금 터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그동안에 9월 3일서부터 이렇게 최고점일 때, 자, 이날 전날 9월 2일 날 강하게 상승 추세로 탔고요. 그날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 8시 반에 8시 반, 8시 반을 잘 봐라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자, 9월 3일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자, 이때 당시의 시황 분석글입니다. 9월 자, 3일 S&P 2020년도 500, 9월 9월 3일 야간장 저녁 9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8시 반에 주가를 잘 봐라. 여기를 무조건 깨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다가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다시 전 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S&P하고 나스닥의 맥점을 아시려고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 구간을 잘 보시고, 아직 미국 본장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다가 추가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새벽 1시든 2시든 이 8시 반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회복을 못하면 이거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미국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오늘 주간장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국내 코스피는 강하게 반등권이 왔지만, 자, 요 정도로만 제가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자, 해외 선물 급락 확률 100%다. 야간장 특히 조심해라. 라고 제가 한 시간 전에도 예측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못하면, 오늘 마지막 댐이 지금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에 또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미 마지막 댐은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 터지는 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땜질을 할래야 땜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딱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마지막 희망이 딱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세상에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조심하십시오.